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김상겸 목사와 함께하는 하늘곡조 시간입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찬송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많이 또 불렀고 또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월 첫째 주 이제 며칠 뒤에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제 2021년, 2022년 그 회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너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인데 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할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네, 예수님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부터 강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약한 마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결심과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알지만 너는 힘들 거야. 그러나 내가 힘주면 그 일을 할수 있어. 너 마음이 그러하니 내가 힘을 배나 대주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은 주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하는 거 결국 주님 닮는 과정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십자가 지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문제는 내 마음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 성도들이 대답한 그 마음. 네, 죽기까지 하지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찬송대로 주 인도 따라서 평생 살아갈 동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 주의
용감할 수 있나 우리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용감한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사람 바울처럼 대답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런 바울사도의 고백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들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